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이 크립토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하루 동안의 중요한 뉴스와 이슈들 그리고 온체인 지표, 가격 분석들을 담아서 이 시황이라는 형태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8만 명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늘 성토하세요. 네. 아 진짜 박종환 작가님하고 오태민 작가님 때문에 네. 제가 진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또 나름 거액을 넣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큰 손이시죠. 또 너, 이제 너무, 아 아닙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농담입니다. 제 입장에서 네.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채널을 봤을 때 와, 그 시황을 매일 올려주시는데 우선 좀 놀란 게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올리실 수 있는지도 놀랐는데 네. 콘텐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런 외신이나 이런 뉴스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매일 보고 있고 한 그 한 몇 달 전까지 한 한 4~5개월 전까지 한 하루 조회수가 한 5천에서 1만 좀 못 됐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막 2만 넘게 나와가지고 네. 아, 이 알짜 정보를 아, 이 저만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많은 분들께.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은 컨텐츠는 역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뭐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성격상 최대한 좀 알고 있는 걸 많이 막 갈아 넣는 성격이에요. 제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새벽부터 계속 이제 그걸 찾죠. 이제 그 전날부터 좀 찾아놓은 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선별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을 이제 제공해 드린다라는 컨셉으로 가고 있고 사실은 담지 못한 내용들도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제 보는 자료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처 이제 제공하지 못했던 그 정보들도 향후에는 또 다른 형태로도 또 많이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네.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투자에 뭐 큰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저는 너무 큰 도움 받고 있고요. 수익률도 네,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극찬해 네. 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카카오톡에 그 방 있잖아요. 네네. 그런 커뮤니티 방이라고 하나요? 네, 커뮤니티입니다. 아, 네. 그것도 제가 1호 방이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500명 안 됐을 땐가? 그렇죠. 굉장히 처음에 오셨을 때 되게 몇 분 안 될 텐데. 근데 그게 벌써 한 5,000명 되시지 않았나요? 지금 다 합치면 이제 5,000명 정도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그램까지 다 합쳐서 하면은 그 정도 5,000명 조금 안 되시는데 그래도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네. 말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네. 그때는 진짜 초창기 때는 그래도 되게 비트코인을 좀 안 좋게 보고 암호화폐 책이나 이런 것들에 서 댓글도 좀 안 좋은 게 달렸는데 요즘에는 박종환 작가님 뿐만 아니라 진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래도 여전히 정말 절대 다수의 분들은 여전히 많이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결혼식을 갔는데 네.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2020년 정도 때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얘기하자마자 사기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가 말 실수를 한 건가? 이거 괜히 얘기를 했나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당혹스러운 감정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제가 얘기를 먼저 안 꺼냈는데 비트코인 요즘에 좀 가격 오르던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여전히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까지는 이런 반응이긴 했는데 예전에는 야 그거 사기야 절대 하지 마 이런 반응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수준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그 시청자님들께서 관심 갖고 보시면 아직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또 이제 변화의 그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궁금해지는 게. 네. 그 박종환 작가님께서 이 비트코인과 또 더 넓게는 암호화폐 이 생태계를 네.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웅달 책방 처음 제가 출연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자산 투자를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하고 주식 투자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넘어온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암호화폐 봤을 때는 거부감들이 꽤 있었어요. 아예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 경험이 없다가 왔으면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공부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만나면은 뭐 반나절을 주식 얘기를 떠들었거든요. 둘이서 뭐 무슨 주식 샀다 실패한 얘기, 무슨 주식이 유망하다더라 이런 뭐 얘기들 정말 많이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이제 보이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이제 자주 전화를 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는 본인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환경이 바뀐 거잖아요. 원래 그 친구가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미국이란 새로운 환경에 갔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처음부터 리셋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새로운 터전에서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뭔가 빠르게 가고 싶어서 뭔가 위험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걸 반드시 말려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무감이 느껴져서 이제 말려야 되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논리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야 그거 사기야 이렇게 하면은 네가 몰라서 그래 라고 답변이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에 그러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들을 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리플 이들은 공부를 했는데 반박을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랐어요. 일단 이게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느꼈던 거는 좀 흥미롭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뭐 사기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빠져든 거죠. 아, 오히려 전도가 되신 거네요. 제가 설득하려다가 설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호화폐 얘기를 하죠. 전화하면은 요즘에 뭐 이 상황이 이렇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대화의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면 시기별로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진짜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다 하셨잖아요. 네. 지금 시기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암호화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내년이 되면은 자산 시장이 이제 조금씩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부담을 이제 떨어낸 거고 내년에 경제적으로 어떤 실물 경제는 나쁠 수 있어도 물론 좀 더 침체가 되겠죠. 그런데 자산 시장은 이 흐름과는 이제 다르게 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유력한 거는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친구분하고 지금도 통화하세요? 네네, 통화하죠. 그러면 또 그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친구도 굉장히 신나있죠. 왜냐하면 어떤 시기적으로 지금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그때도 그분도 이제 막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변화가 오신 거를 갖고 이제 종환 작가님하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지금만큼의 확신은 없으셨던 거죠? 좀 점점 커지신 거죠? 그럼요. 처음에는 하고 싶다 이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였는데 정도였네요. 지금은 이제 사실상 좀 이거는 뭐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신에 가깝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점점 더 그렇게 좀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 자산을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게 가상화폐라고 불렀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코드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자마자 초기부터 별로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금을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뭐 돈 많으신 분들은 골드 바로 그냥 네이버에서 금고에 넣어놓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절대 다수의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종이로 다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 이거를 문서상으로 계약해서 사실 페이퍼 골드를 사는 건데 이 골드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네.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이 수치가 맞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데 이거는 뭐 실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수량 자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 어떻게 이동되고 몇 개가 이동했고 몇 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여기서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라는 게 없죠. 내재 가치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엉망진창이었다. 너무 엉망진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비교를 해보면 아까 금을 얘기 드린 게 금도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금은 가격이 오르냐는 거죠.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그래 좋아. 이 비트코인은 공급 비탄력성이라고 하죠.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그럼 이 수요를 조절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세력들의 장난인지 이런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어떤 반감기라는 개념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는 이 내재 가치가 없는 비트코인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고 그에 합당한 모델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들이 어떤 식으로 조절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거를 온체인 지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산에 한번 공부를 해봐도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아, 그러신 거군요. 네. 그러면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관찰하시고 직접 투자자로서 참여도 하시고 지금은 또 양질의 컨텐츠까지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데 좀 그때랑 지금이랑 뭐 시장이나 대중들의 좀 변화 같은 게 좀 느껴지실까요? 대중들의 변화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인간 지표들 저한테 이제 갑자기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이제 기관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명확한 어떤 증거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보이고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저희 채널에도 이제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센터장님이 출연해 주시는데 코빗 리서치 센터에 가보시면은 그 지표들이 다 있어요. 기관 자금들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그런 지표들을 다 집계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뭐 인덱스 프리미엄 인덱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기관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기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 비트코인을 모아왔던 거죠. 모아왔어요. 계속해서 모아왔던 거죠. 2022년도 자료부터 계속 보시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수량을 늘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OTC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공개되지 않은 거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이제 반감기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이 이제 기관들에게는 좀 기회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좀 흥미로운 게 기관들이 지금까지 들어오려다가 여러 가지 실패했던 정황들도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이 당시에 불장이 왔을 때는 아무도 이걸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갑자기 불장이 오니까 다들 놀란 거죠. 그것도 몇천 프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예사롭지 않은 자산이다. 이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기관들이 유입이 안 됐죠. 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또 불장이 오니까 이제 기관들이 아, 이제는 해야 될 때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 12월에 CME에 비트코인 선물이 처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관들이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 불장에서는 이제 아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됐고 이번에 이제 현물 ETF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절차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판들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화가 나는 게 막 블랙록은 뭐 요즘에 좀 포지션이 바뀐 건 한데 막 JP 모건 여기 대표는 네. 막 비트코인 안 좋게 말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가치 없다 그러고.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제이미 다이먼이 지금 JP 모건이 JPM 코인 발행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국제 송금에서 이제 경쟁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이미 다이먼과 이 블랙락은 이제 포지션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투자 은행과 자산 운용사는 업무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이제 기관의 자금들을 끌어모아서 수수료 수익을 갖다가 굉장히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거고 이 투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니까 송금 업무들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결제 송금 업무들 그런 것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JPM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게 벌써 만들어진 지가 2017년인가 뭐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다 가치를 알아본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연막 작전 비슷하게 펼치면서 반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자주 회자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 버크셔 올해인가 작년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수익률 1위가 누뱅크였어요. 그래요? 그냥 누뱅크가 1위였어요. 아 수익률. 진짜요? 아니, 그 브라질의 그거. 네, 브라질. 네. 그때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만큼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이 큰 회사가 지금도 아직까지 워런 버핏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불러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똑똑한 인재들, 정말 이 시대를 알아보는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투자해보자. 뭐 비트코인을 대놓고 투자는 못하죠. 당연히 그 회사에 어떤 입지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한번 간접 투자를 해보자라는 과정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찰리 먼거나 버크셔의 워런 버핏이 막 욕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보들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들을
너무 고지곳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와,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네. 저도 1위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외신에서 본 거거든요. 근데 얘가 충격이더라고요. 장이 안 좋을 때도 지금 굉장히 아마 올해일 거예요. 올해 아마 수익률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와, 그때 그 말 듣고 그 저희 주식 투자 또 되게 붐이었잖아요. 그 당시 네. 코로나 때 네. 그때 그분이 또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거 갖고 이제 비트코인 진짜 그냥 애초에 보지도 않았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쵸. 누뱅크는 또 사신 거고. 그쵸. 그게 암호화폐 거래도 되는. 암호화폐 거래 되고. 암호화폐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남미나 중남미는 지금 암호화폐 저변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아르헨티나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대통령도 밀레이가 당선됐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네 자국 통화를 아예 없애버린다 얘기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비트코인은 이 통화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수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 밀레이라고 하는 후보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배경들이 있잖아요. 백그라운드들. 이건 뭐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지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비트코인 채굴협회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줬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 채굴의 성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혜택들이 많고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가 있는 건데 이제 이 저변들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중남미로 퍼져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인터넷같이. 엄청난 산업이죠. 그럼 아르헨티나의 그 예전에는 되게 선진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뭐 세계 경제 뭐 5위권, 10위권에도 들어가는 굉장히 큰 나라였던 걸 알고 아마 10위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약간 뭐 2차전지나 또 반도체 다음에 2차전지 이런 느낌처럼 아르헨티나나 암호화폐 산업 쪽에서 뭔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죠. 경제력이 또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엘살바도르가 여러 가지 평가들은 굉장히 나눠져요.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막 엘살바도르가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돼.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약간 나눠지는 평가들이 있는데 국가적인 브랜드라든지 그 산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본보기들을 보면서 엘살바도르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경제력도 그렇고 인구 규모도 그런데 만약에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남미를 대표하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저변이 확대되면은 산업적인 규모들도 더 많이 커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 많이 해봐도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그 나라는 진짜 화폐 자체가 이미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문제가.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은 뭐 몇십 프로고 뭐 한 달에 뭐 몇백 프로, 뭐 백 프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통화로서의 가치는 이제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핵심인 거죠. 엄청난 재선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은 이 통화에 대한 부분들은 뭐 본인들의 어떤 삶, 생계와 관계가 그렇죠.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미를 필두로 한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게 투자적인 그런 관점이 아닌 거죠. 사실은. 거죠. 생존인 거죠.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확대되고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달러 100권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되면서 이제 통화가 다극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뭔가 이 변화의 어떤 흐름들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버크셔가 그 누뱅크를 사서 수익률 1위라고 하니까 그 며칠 전에 기사 중에 그 국민연금인가요? 국민연금 네 샀죠. 국민연금도 약간 간접적으로 산 거 아닌가요? 간접 투자한 거죠. 근데 그 액수는 많지 않은데 국민연금이 이 뭐죠 코인베이스에 샀죠. 근데 뭐 코인베이스의 가치는 뭐 제가 뭐 이게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닌데 앞으로 워낙에 가치가 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내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뉴스가 될 만한 될 거라는 건 뻔히 알고 있었어요. 투자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었죠. 굉장히 그랬는데 어쨌든 뭐 아직 비트코인은 투자 안 했어. 하지만 간접 투자로 코인베이스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아크인베스트도 비슷해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현물로는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없거든요. 없는데 뭘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면 코인베이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구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코인베이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많은 이 투자자들이 투자사들 그러니까 이 증권만 거래할 수 있는 이 투자사들은 대부분이 대체 상품으로 이 비트코인 투자 못하는 대신에 이 코인베이스를 담거나 아니면 GBTC를 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게 계속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그럼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미국판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삼성증권이나 우리나라
예, 뭐 삼성증권이나 그런 뭐 신한증권이나 이런 것처럼 1등으로 세계 1등 뭐 그런 증권사가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성격 자체는 일단 뭐 증권사랑 동일하고 이제 보기에는 좀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이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바이낸스가 이번에 이제 상품 작업을 물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소프트뱅크 이 코인베이스 입지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아, 이걸 누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약간 너무 음모론으로 가져가긴 그런데 지금의 여러 가지 어떤 시기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한 게 맞죠. 지금 법무부와 지금 재무부와 CFTC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바이낸스를 갖다가 탈탈 털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입지들은 많이 이제 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낸스가 미국계가 아니고 중국계인가요? 이제 자오창펑은 이제 캐나다인인데 중국계 캐나다인이죠. 근데 이제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됐다고 거의 그래요? 뭐 사실상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게 운영을 해왔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점유율이 되긴 어려운데 자전거래 뭐 본인들이 자전거래 해가지고 막 강제로 돈도 뻥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조금 있었겠지. 지금 이제 이슈들은 이제 미국이 털어버리는 거는 지금 하마스 전쟁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미국의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들의 자금 세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미국에 대한 테러 행위로 본다. 약간 이런 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용서 못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조금 뭔가 더 자기들이 통제하기가 쉬운 그런 것도 좀. 코인베이스는 이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뭐 너무나 투명하죠. 투명하고 그리고 이번에 모든 현물 ETF가 공동 감시 파트너로 모두가 다 12개가 전부 다 코인베이스를 선택을 한 거죠. 그만큼 지금 이제 그 입지들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입지 자체가 바이낸스랑 비교하면 코인베이스는 차이가 꽤 많이 나게 훨씬 작아요. 진짜 바이낸스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이제 작은 거래소가 어떤 공동감시 파트너가 된다는 것도 의구스럽고 그리고 거래소가 그걸 한다는 것도 좀 의심된다. 약간 이런 입장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물 ETF 승인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입지들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거의 뭐 세계 1위 거래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네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했다고 해도 점유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막 무너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도들이 많이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위상은 과거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도 자체가 이미 벌어진다는 게 그 돈이 이제 돈다는 거고. 그렇죠. 돈이 모인다는 거죠. 결국은. 딱 보이니까 그걸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그럼요. 네.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이건 이미 뭐 많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소를 하면서 계속해서 계획을 만들어 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코너까지 다 몰아넣은 거죠. 이제는 이제 잡아야 될 때다. 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야, 이 암호화폐에 진짜 관심 갖지 않으면 그 안 됩니다. 박정원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년 내 후회할 거라고. 진짜 그 시기가 왔는데요. 내년 내후년에 반드시 후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그 사회적 현상도 그렇고요. 변화되는 흐름도 그렇고 이게 진짜 자산 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상승률이 진짜 뭐 주식이나 다른 자산을 압도하더라고요. 네. 100% 넘지 않았나요? 100% 넘죠. 올해 들어서 100% 넘죠. 이렇게 좀 지금까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수익률을 좀 거두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우리가 이 시장에서 뭔가를 분석할 때 내러티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내러티브라는 거는 뭔가 어떤 그런 이야기들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 원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올해 초에 갑자기 이제 상승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짱이야. 약간 이런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막 살아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대체 자산 내러티브가 늘어난 거 되게 비트코인이 원래부터 또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상승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그 이유는.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오를 때가 됐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반감기와 어떤 기관의 이슈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감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내년 2월, 4월 달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뭐 반년 정도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뭐 4월 23일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됐을 때 가격이 지금까지 굉장히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가격이 그렇게 올랐던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내러티브를 펼치냐면은 뭐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펼치는 시나리오는 이 반감기가 되면 신규 공급을 절반으로 확 줄이기 때문에 그 공급의 어떤 긴축에 의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과거에 50개 주던 거를 지금 25개, 12.5개, 6.25개, 이제 3.15개까지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신규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네. 이게 공급의 긴축만으로 그렇게 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에는 50개씩 막 팍팍 줬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이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관이 ETF를 통해서 유입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장기 물량들,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역사상 유례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 보유자를 우리가 롱텀 홀더라고 하거든요. 그 쇼텀 홀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근데 장기 보유자 물량, 그중에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이 비트코인 전체 물량의 70%를 넘었어요. 아예 70%가 묶여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진짜요? 요지부동 1년 동안 유통 물량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한 거는 155일 그 이상으로 이제 155일을 기준으로 롱텀과 쇼텀 원래 구분해요. 근데 155일 동안 그 이상으로 안 움직인 건 76%, 77%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는 게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진짜요? 그거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온체인 지표에 다 나오는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물량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가 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좀 지나긴 했지만 10% 유통된다고 해서 상한가 며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인데 근데 이게 지금 아직도 계속 웅충만하고 안 하고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 반감기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공급이 우리가 유통되는 공급량 비유동성 공급이라고 하죠. 이게 이렇게까지 압축되는 상황에서 반감기까지 왔어요. 신규 공급까지 줄여지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리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재축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역사상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 가고 역사적. 있어요. 역사적으로 매일마다 신고가 찍는다고요. 야, 그걸 왜 안 꺼내느냐? 그럼 이 안 꺼내놓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관들이나 고래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물량 자꾸 안 내놓는 거죠. 이거 아직 때가 아니야. 이거는 반감기 때 터뜨려야 돼. 그렇구나. 이거 그냥 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에서 이제 반감기가 왔을 때 공급이 극도로 긴축된 상태에서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어떤 금융권에 있었던 분들이나 이 내부에서도 반감기 이슈를 이 반감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반감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유동성이 공급돼서 오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1, 2, 3차 때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만 공급된다고 그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딴 자산들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랐어야죠. 그렇죠. 근데 네, 비트코인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다는 거는 이제 그 이슈들, 이 반감기로 응축된 공급량에다가 수요가 같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감기 상승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만약 상승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승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상승을 시킬 수밖에 없죠. 강제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뭔 얘기야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사기 아니야? 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반감기 때만 되면은 꼭 나오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이걸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 죽음의 나선이라고 합니다. 이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매번마다 나왔어요. 이거 이제 끝난다. 반감기 오면 이 시장 끝났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채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감기가 좋을까요? 채굴자 입장에서는 비용은 똑같이 냈는데 반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안 좋은 거지. 엄청 안 좋은 거죠. 절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채굴하는데 한 2만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면 절반으로 주니까 4만 달러는 그렇죠. 더 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4만 달러 안 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 채굴자들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아야지. 유지를 못하는 거죠.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를 못해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데스 스파이럴, 죽음의 소용돌이는 뭐냐면 이 채굴자들이 전부 다 정말 상당수가 다 전원을 내려버린다. 시나리오 채굴 안 한다. 채굴 못해. 이렇게 되면 단가 안 맞아. 안 하고 말아. 내 이동 그냥 지킬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는 시나리오였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폭등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채굴 난이도가 늘어지기 때문에 채굴 난이도 2주에 한 번씩 조정이 되는데 그 채굴 난이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블록 생성이 안 되게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이나 안정성이 문제가 생기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스템이 멈추게 되고 가격이 빵으로 떨어진다.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관들이 지금 제도권에 유입을 시키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제도권 자산으로 만들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죽음의 소용돌이로 암호화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무너지게 내버려 둘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지금 현재 가격에서 두 배 정도는 올려줘야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저희들의 피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것들보다도 이미 너무나 많은 산업적인 어떤 형성들 속에서 그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해당사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야. 정말 전 세계 투자자의 수 그리고 이 산업에 있는 채굴자와 그리고 이 기관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과거 두 번 동안 그렇게 했고 세 번 동안 그렇게 했죠. 아, 세 번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죠.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굉장히 높죠. 특히나 바로 지난 불장은 2017년까지만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더 비중이 높았는데 이때 이제 CME에서 이제 선물도 이렇게 상장하면서 관심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2021년 이 장은 기관들이 많이 주도를 했어요. 이미 이미 기관들이 그것들 다 경험을 하고 이 시나리오들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마켓 메이커들은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자본력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떤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에요. 우리가 아, 기관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균형들을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강제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불법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저 갑자기 또 약간 다른 맥락에서 좀 떠오르는 게 부동산 최근 전문가분들 인터뷰할 때 일기 신도시를 두고 이것도 그분의 이제 뷰긴 한데 그게 통과되고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거기를 버릴 수가 없는 땅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재건축을 그 국민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지.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쵸.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 뒷받침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일리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정책적이고 굉장히 이게 산업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런 단순히 한 개인의 어떤 수익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장을 조금 더 이제 넓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제 말씀드리는 거를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는 어쨌든 구독자님들께서 그렇죠. 선택을 하셔야 될 문제들인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시장을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와, 너무 너무 멋진데요. 저는 이렇게 또 접근하시는 뷰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역시 박정환 작가님.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이제 크립토 연구소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